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오호리 공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목적지가 오호리 공원은 아니에요. 제 목적지는 마이즈루 공원인데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후쿠오카 성 벚꽃 축제 야간 라이트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후쿠오카 성 벚꽃 축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야간 라이트업 기간 중에는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타카 저택터, 사쿠라엔, 그리고 타몬 야구라 이 세 군데의 장소에서 유료로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세 가지 장소에서의 야간 라이트업 현장 영상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이즈루 공원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모습이 있죠?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이거든요. 이곳 잠깐 구경하고요. 바로 이 세 가지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오타카 저택터를 먼저 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마이즈루 공원에서 오호리 공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타카 저택터까지 가는 길이 제법 보기가 좋아서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세 군데의 유료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실 때는요. 총 세 군데를 통합권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1,500엔에 구매할 수 있고요. 각각의 하나하나씩 구매를 하게 된다면 600엔씩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타카 저택터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부터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켓 세 가지가 밑에 붙어 있거든요. 각각의 입장을 하면 해당하는 티켓을 하나씩 떼어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말인즉슨 제 입장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타카 저택터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제 두 번째 장소인 사쿠라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벚나무 정원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야간에 아주 예쁜 벚꽃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선을 살짝 위로 올려보시면 아주 멋있는 천수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같이 보실게요.
이제 마지막 장소인 탐원 야구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는요, 이러한 라이트업 이벤트를 즐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장 내에서 주류 등의 구매도 가능을 해서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면서 벚꽃 라이트업 현장을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상으로 오늘은 후쿠오카성 벚꽃축제의 특별 이벤트 정도가 되는 야간 라이트업 세 군데의 장소를 보여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천수대와 관련된 이벤트는 5월 31일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이 기간 중에 후쿠오카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세 군데 모두 참 보기 좋았지만 그 중에서 사쿠라엔 천수대 그 이벤트가 가장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려고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